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마이린 엄마, 마이맘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학교에 어떤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시나요? 오늘은 엄마 마이맘과 함께 나만의 텀블러 꾸미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와! 여기 정말 다양한 색깔의 예쁜 텀블러 5개가 있고요. 그리고 5개의 예쁜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 종류가 진짜 다양하고 또 진짜 예쁘네요. 오늘은 텀블러와 스티커를 잘 조합해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내 마음에 쏙 도는 나만의 텀블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잘 만들 수 있겠어요? 내가 리니보단 잘 만들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누가 더 예쁜 텀블러를 만들었는지 댓글을 꼭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나만의 텀블러를 만들 수 있도록 이 텀블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결을 하려면 먼저 텀블러를 골라야 되는데요. 5개의 텀블러가 다 너무 예뻐요. 첫 번째는 크림 화이트, 크랜베리, 그리고 라이트 핑크, 라이트 블루, 마지막으로 미드나잇 블랙. 오, 야. 아우, 뭐 그러지? 진짜 고민되는데요? 나 지금 마음에 드는 거 몇 가지 찍어놨는데. 아, 고민된다. 여러분은 어떤 색깔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엄마는 어떤 색깔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왜 물어봐, 나한테 비밀이야. 비밀이니까 물어봤지. 제가 설마 엄마 거 베끼겠어요? 오, 그럴 것 같아서. 절대 안 그래요. 그럼 이제 가위바위보로 이 텀블러 색깔 정해볼까요? 아, 제발 내가 원하는 색깔을 골라야 되는데. 안 되면 진다. 가위바위보! 뭐? 네! 하하하! 너 강의될 줄 알았어, 내가. 그럼 제가 먼저 골라볼게요. 자, 이 다섯 가지 색깔 중에 저는 크림 화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이린, 혹시 이거 1순위였나요? 조금 아쉽긴 한데. 네. 괜찮아, 괜찮아요. 네, 그럼 이제 제가 골라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고를까요? 안 돼! 그럼 완전 복불복이잖아. 네. 그러면은 저는 이 라이트 블루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파란색을 고른 이유는 사실 다른 색깔도 다 너무 예쁜데 이 파란색이 제 가방색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오. 제가 가방을 자주 놓고 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가방하고 잘 어울릴 것 같은 색으로 골랐습니다. 저는 그냥 예뻐서 골랐어요. 여기다 스티커 붙여도 예쁘고 안 붙여도 예쁘고. 의미가 있어야죠. 병은 그냥 예쁘면 돼요. 그럼 이제 스티커를 골라볼까요? 먼저 텀블러 한 세트에는 디자인 스티커 한 장, 그리고 네이밍 스티커 두 장이 랜덤으로 들어있는데요. 여기 다섯 개의 각각의 다른 디자인 스티커가 있는데요. 다 예쁘죠? 그럼 하나하나 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이모션 스티커입니다. 오. 강아지 표정이 진짜 귀여워요. 두 번째는 디저트 스티커. 이게 물병이 붙어있으면 좀 배고픈 느낌 들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스포츠 스티커. 와, 완전 멋진데요? 네 번째는 강아지 스티커예요. 댕댕이 스티커 너무 귀엽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냥이냥이 고냥이 스티커예요. 고양이 스티커입니다. 제가 가끔 고양이를 고냥이라고 막 부르거든요. 근데 진짜 귀여워요. 마이린, 마음에 드는 스티커 있어요? 저는 애완동물을 좀 좋아하니까 고양이나 아니면 강아지 스티커를 붙이고 싶은데요. 정말 예쁜 거 두 개 마이린이 먼저 골랐는데 저는 어떤 거 하죠? 이거 이모션도 엄청 귀엽고. 아, 근데 디저트도 맛있겠다. 아까는 가위바위보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룰렛으로 한번 골라보는 거 어떨까요? 또 복불복이야? 복불복! 어이, 진짜 복불복 갑시다. 그럼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려주세요. 주세요. 오, 과연 과연. 강아지 고양이! 고양이! 아이, 마이린. 고양이! 여러분! 원하는 거 나왔네? 제가 오르던 게 나왔습니다! 아이, 여기서 마이린 승기를 잡고 가는데요. 아, 오늘 운이 좋네요. 하나, 둘, 셋! 오, 과연! 어떤 스티커가 나올까요? 오, 이모션! 아, 이모션 예쁜데. 잘 됐다. 이제 텀블러에 스티커를 붙여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부터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이모션 스티커 한 장, 네임 스티커 두 장이 들어있어요. 근데 귀엽긴 귀엽다. 귀엽지. 그게 포메리니안. 포메라니안. 표정 아니요. 스티커. 오. 그리고 이 노란 강아지도 붙여줄 거야. 노란 강아지는 뭐야? 몰라. 무슨 종류인지 엄마 몰라. 아, 몰라? 짜잔. 어메. 짜잔, 이렇게 딱 붙여주고 가운데다 하트하트. 어머, 근데 있잖아. 하트하트. 근데 이런 텀블러에다가 아무 스티커나 붙이면 안 돼? 응? 텀블러는 설거지를 자주 해야 되니까 방수 스티커를 붙여야 되리나. 아, 물에 젖으면 찢어지고 하니까. 아니, 그냥 스티커는 다 떨어져. 그 다음에 이 큰 선물 스티커도 옆에다 붙여줘야지. 뒷면에다가 짜잔, 내가 이 물병의 주인이다.
그리고 이 노란 강아지 친구들 신났어요. 신났어. 오빠 신고. 오. 와, 또 하트 붙인 거 아니지 엄마? 아니 이번에 하트랑 같이 있는 강아지 붙일 건데. 아하. 여기 신나는 강아지들. 엄마 그러면 하얀 친구가 한 명밖에 없잖아. 하얀 친구 여기 뒤에 있잖아. 아니 비율을 맞춰야 돼 비율을. 비율 그런 거 너무 집착하면 안 돼. 그리고 별도 붙여야 돼. 어머머 이 뽀메 얼굴 귀엽다. 뽀메 얼굴도 붙이고 그 다음에 이 우는 귀여운 뽀메도 붙여줘야 돼.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엄청 귀여워. 나도 강아지 키우고 싶다. 마이린 강아지 키우고 싶은 맘이 엄마가 알지. 자 이쪽 아래쪽에다가 오 느낌 좋아 좋아. 리나 엄마 거 예쁘지? 자 앞에도 이렇게 꽉 차있고 뒷면도 재밌게 붙였다고. 엄마 확실히 이런 건 좀 잘한 것 같다. 오 버튼 되게 크다. 여기 진한 부분을 누르면 오 소리 들었어? 근데 버튼이 크니까 누르기 편하겠다. 맞아 리니같이 작은 손도 누르기 편할 것 같아. 그리고 안전핀을 잠궈두면 이렇게 눌러도 열리지 확실하네. 않아. 열리면 큰일 나잖아 리나. 맞아 가방에서 터지면 난리 나지. 물바다. 이제 윗부분에다가 이름을 붙여볼게요. 네임 스티커를 보고 짜잔 마이맘 이렇게 네임 붙여봤어요. 되게 예쁘다. 짜잔 엄마 거 완성이요. 이렇게 와. 완성했고요. 확실히 잘 만들었다. 네 위에 이렇게 네임 스티커도 붙였어요. 미나 너도 해야지. 나는 엄마 하는 동안 좀 만들어놨다? 다 한 거야? 다 한 건 아니고 이제 조금 마무리만 하는데. 네 이렇게 거의 다 만들었는데요. 고양이도 진짜 귀엽지 않아요? 되자. 엄청 귀엽다 리나. 그치?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렇게 스티커까지 붙여주면 완성! 1학년 3반 최애린 스티커도 붙여놨어요. 리니 잃어버릴 일은 없겠네. 짜잔! 마이린의 텀블러를 완성했습니다! 아니 정면에 스티커가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백이죠. 여백이미? 네 앞에는 여백이미 뒤에는 꽉 차있죠 이렇게. 아 뒤에는 많이 붙였네. 네, 제가 만들면서 텀블러를 들어보니까 텀블러가 진짜 가볍더라고요. 오 진짜 가볍더라? 한 동전 몇 개 정도 되고 있는 느낌? 엄마도 핸드백에 넣고 다녀도 되겠더라고. 그리고 텀블러를 학교에 가져가면 친구 거하고 막 섞이고 바뀔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텀블러는 제가 직접 스티커를 붙여서 만들었잖아요. 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텀블러니까 절대 바뀌지 않겠죠? 아니, 게다가 여기 스티커로 이름도 써놨잖아요. 맞아요. 혹시나 제가 잃어버리면 친구가 찾아줄 겁니다. 그리고 물 마실 때 이 텀블러가 진짜 편하다? 어떻게? 보통 이렇게 딱 뚜껑을 낸 다음에 마시려고 하면은 이 뚜껑을 내려와서 내 코를 툭툭 치잖아. 안 그러면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잡고 마셔야 되잖아. 맞아, 진짜 신경 쓰이는데 이 텀블러는 그런 게 없어. 힘들어도 안 던진다? 오 리니 쓰기 편하겠는데? 오늘은 엄마와 함께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텀블러를 만들어봤는데요. 여러분 마이린 게 좀 더 예쁘지 않나요? 마이맘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아니지 이게 더 예쁘지. 내 거.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텀블러를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러면 몇 분을 추첨해서 여러분도 나만의 텀블러를 만들 수 있도록 이 텀블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꼭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